사람의 애미폭입니다. 오늘은 이 옥돔으로 마시는 약간 짭조름한 단짠단짠 간장 양념에 생간조림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. 저는 제주 옥돔으로 준비했고요. 크기는 딱 이렇게 한 마리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. 이 정도 되면 한 인분 넉넉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생선 비린내를 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뭐 맛술, 뭐 미향, 미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상관은 없고요. 그리고 저는 아이들도 먹을 수 있게 좀 꽈리고추 넣어줄 거예요. 여기에 청양고추 넣으셔도 되는데 꽈리고추 넣으면 약간 이게 꽈리고추를 먹어야지만 나는 그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청양고추보다는 조금 더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약간 이 꽈리고추 향이 배어들면 저는 더 간장 양념 조림할 때 더 맛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계란 장조림이나 뭐 메추리알 장조림 같은 거 할 때도 꽈리고추 좀 넣고 싶은데 이 생선 같이 넣으면 이 향을 더 좋게 만들어주니까 꽈리고추 좋아하신다면 저처럼 넣어주시는 것도 좋아요. 색감하고 약간의 맛을 더해줄 홍고추 하나 준비했고요. 그리고 빠져서는 안 될 생강이에요. 생강은 약간 이제 요거 다 조금 적당히 발라내고 나면 얼마 안 남잖아요. 엄지 손가락만한 거 한 두세 톨 정도 준비해서 넣어주시면 이 향이 배가 되죠. 고급스러움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. 생강이 안 들어가면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. 그러니까 뭐 꽈리고추나 고추 같은 건 안 넣으시더라도 이 생강은 꼭 넣어주세요. 그리고 양파를 넣어줄 건데요. 여기 뭐 감자, 무 넣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양파만 넣어서 아래다가 좀 깔아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양파가 이 생선이 타는 걸 방지도 해주고 양파가 조금 눌어붙고 타면서 약간의 감칠맛을 돋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렇게 옥돔으로 준비를 해서 생선조림 만들어 볼게요.